MBC는 시청률 20%에 육박하는 SBS 펜트하우스 3와의 승부를 피하고 싶었던 걸까요? 장기적인 드라마 부진을 겪고 있는 MBC가 올 하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꼽는 150억 대작 검은 대양을 오는 9월 17일 금요일로 첫방을 확정했습니다. 기존 12회에서 14회로 연장한 펜트하우스 3 후반부와 겹치는 대신 후속작인 원더우먼과 정면 대결을 택한 셈이죠. 문제는 대작들의 편성 사이에 껴서 시청률 0%라는 굴욕을 맛보고 있는 MBC 토요 스페셜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입니다. 박민아 권하원 주연의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헤어진 연인이 이벤트로 당첨된 커플 여행에 참여하게 되면서 펼쳐지는 감성 트림 멜로물로 2020년 MBC 드라마 극본 공모 PD상 수상작입니다. 총 4부작으로 기획된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당초 MBC 수목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의 후속작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지난달 21일 MBC 측은 8월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밤 주 1회 방송이라는 이례적인 편성을 공식화했죠. 이후 하루 뒤 MBC는 창사 이래 최초로 금토 드라마를 신설하며 검은 태양을 첫 주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컨텐츠 전략부장은 주말에 드라마 장르의 선택이 집중된다는 점을 착안하여 기존 평일 밤 드라마를 주말 밤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신설 이후 설명했지만 이러한 편성에는 펜트하우스 3 종영 후 이동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전략으로 비칩니다.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를 펜트하우스 종영 때까지 시간대를 메울 드라마로 선택하면서 말이죠. 문제는 4부작 단막 드라마를 주말 황금때 시간에 배치했다는 점, 감정의 연결이 중요한 로맨스 감성물임에도 굳이 주 1회를 편성해 호흡을 끊기겠다는 점입니다. 이에 시청률 역시 첫해 1%를 시작으로 이에 0.8%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올해 MBC 수목극 첫 주자로 나선 오주인님이 12회에서 일부 0.9%를 기록 MBC 드라마 중 첫 시청률 0%대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후 두 번째 0%대입니다. 그러나 시청률 낮다고 작품성까지 낮은 건 아닙니다. 이벤트를 확인하세요는 제주도의 싱그러운 배경이 담긴 아름다운 영상미와 감각적인 연출, 청춘들의 통통 뛰는 스토리와 아릿하고 절절한 멜로물로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된 극본 공모전 당선작 4부작 5표가 생겼다가 수목 드라마의 주위의 방송으로 편성 2%대 시청률을 기록하며 작품성을 인정받은 만큼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의 성적은 더욱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기에 MBC는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재방 편성까지 축소해 버리는 카드, 비운의 수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물론 장기적인 시청률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검은 태양 홍보와 편성에 많은 힘을 쏟는 건 이해하지만 버려진 카드가 되어버린 이벤트를 확인하세요의 열과성을 쏟은 배우들과 제작진의 노고 역시 생각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간 8부작, 4부작 등 다양한 길이의 작품을 편성하고 드라마와 영화의 크로스오버 작품을 선보이는 등 방송계에서 볼 수 없었던 선도적인 편성으로 평가받았던 MBC였던 만큼 더욱 아쉬움이 남는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쏟아지는 드라마 홍수 시대에 독자들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태윤아의 뜻보듯보.